다 뛰어야 돼. 학살까지. 아, 까비. 오케이, 나이스.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레납을 기대하셨겠지만, 지금, 에? 이 클래식도 안 되는데 레납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에? 랜덤 아바타 지하 감옥이라서 오늘은 이제 아까 고체가 최소컷이라면 이제는 잘하시는 분들과 한 번 더 실력 증진을 위한 게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무크구요. S급. 그 다음에 뱅뱅뱅. 데맵 S급. 아, 데맵 S급. 네, 투기. 이 사람은 못 보셨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1대 막매 해봤거든요? 존나 잘합니다. 이 사람 최소 ASS. 그 다음에, 딩동댕 유치원이라고, 옛날에 저랑 비슷하게 데몬에도 쓰셨던 분입니다. 이 사람도 A급.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턴, 진짜입니다. 자, 봐주지 말고, 존나 패주세요. 봐주면 오히려 더 승리자 실력 증진이 안 되기 때문에, 개패주세요. 렛츠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빵 내 힘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나이스. 왜냐면은 이제 아무리 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 해도 아스랄의 티어라는 게 있거든요. 잘을 하려면은 그 티어의 차이를 좀 보여주려고 오늘은. 여러가지 경험을 많이 쌓아서 뜨거운 개댐프도 유저로 만들어줘. 이거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방금 민치 센스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저희 철권이 보통 XX로 실용기를 하지만 저렇게 ZC를 섞어주면서 반박자, 순간제 반박자 이용한 저런 뱀스플레이. 저기 계속 섞어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사람. 저 사람이 존나 잘해. 일단 기본적으로 브루이프는 무조건 잘 쓰는데 센스가 달라, 센스가. 게임 플레이 반박자, 뭐, 빈틈이 없어요. 좀 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최대 안 맞는 각이구나? 패스가 다 생겼어. 이거 막을 줄 아네. 가지마. 바운티네. 와, 엔지 확실히 안 뚫린다. 확실히 방금 점필 대처도 봤어요? 그냥 한 발짝 앞으로 가버리네. 그래, 악세사리 선택 또한 점검이 필요하지. 예? 롤에서 픽 잘못했다고 누굴 탓합니까? 이하물 봐야 됩니다. 클템의 트런들처럼. 장난 없이 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플레이 자체가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애초에 바운티 헌터가 아니라서 번지를 노리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는 솔직히 기본기 전을 좀 비비고 나는 게 좋긴 한데 기본기 전 하면 또 이제 바운티 기본기가 더 좋은 편이라 바운티 공 조합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점으로 다 따지면은 저런 식 결과가 나온다.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런 놈들이야. 하지만 철권은 또 장점이 기본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티어가 좀 센 편이에요. 옆에 까비 됐죠? 아 까비 전 알면서 한 거다. 저 사람이 뭔가 필살기를 노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반응으로 필살기를 써요. 저기 무적이 있거든요. 나이스 120초. 진짜 내가 더 잘생겨. 자, 베슬은 그냥 그렇게 좋은 학생 아니니까 편하게 하십니다. 뱀숨 없으면 돼, 그렇게. 아, 나와, 새끼야! 시가지. 시간 좀 가드 위주보단 존나 뛰어야 돼. 확살까지. 아, 까비. 오케이, 나이스. 저건 어쩔 수 없어. 아마 점프했으면 올라왔을걸? 그래서 죽였어야 되는데, 하필 과일이, 채소가 물어서. 그냥 객선 부르지. 원래 팀 티어요? BBBA요. BBCCA인가? 이거. 아. 근데 S티어는 꾸연히 협찬 이 정도라서 안됩니다. 여기 하는 애, 여기 일평생을 바친 형님들도 애 S는 못이겨. 밀치 댄스 좋았죠.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곳에서 손나치기함으로써 떨어지는 좀 높이를 높였죠. 그러던 게 밀치가 된겁니다. 그럼 디테일 기본적 1층 밀치 그 다음에 채찍까지 까비. 아마 힘들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원래는 저게 뚫려야 되는지 안 뚫리는 걸 배웠잖아. 아주 좋은 성장입니다. 이제 잘하는 애들 상대로는 저런 공격은 안 통한다.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실력 증진은 모르겠는데, 일단 경험은 될 거야. 저 사람 이거 보드 존나 잘했어. 강룡처럼 하는 플레이지만, 미쳐버린다. 자, 벌레 진화했나요? 자, 리버스 필드 팔라크스. 좋아! 그 조합도 내가 해본 적이 있어. 경험하고 느껴라, 몸으로. 그냥 이제 팔라크스 같은 거 낀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저렇게 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도 느껴보면 될 거다. 느껴라, 벌레. 너의 지금 심장이 뜨거워질 거야. 느껴. 몸으로, 온몸으로. 앞에 얘 제일 싫어. 플레이가 진짜 빈틈없이 꼭 깍대가 돼.
반박자 한번 벌써 주면 안 될까요? 아, 반짝이 없었어. 괜찮아. 아, 저 작으니까 무릎치기 안 된다. 이것도 반짝이 에어본이라. 와, 근데 힘들다. 보드가. 거의 카운터급이네? 모든 기술이 다 막히는구나. 불체급이다. 내 애초에 못 이겨? 저 사람 보드 안 껴도 내가 저 사람 존나 잘해서. 이거는 좀 분위기 차이라서. 느껴라. 그리고 버텨라. 할 수 있어. 뚫리지 않으면 기다려. 빈틈을 노려. 이길 자신이 없으면 기라도 다 써. 근데 존나 까다. 아니 어디 갔냐 얘들. 아니 아니 점점 내 시야 밖에는 없지만 뭔가 주변에 뭔가 자글자글 생기네. 근데 무서운 점보다 데맵이 더 힘들다. 솔직히 망미? 이건 체력, 이거는 뭐, 체급 차이인데, 데맵이, 씨발, 이거 답이, 여긴 데맵이 없어, 여기는. 데맵은, 그, 연습하지 말라 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자, 종이 비행기 쓸 줄 알아? 보통 놈이 아니네. 기본적으로 조합 차이가 있다, 이쪽. 저쪽은 이제, 상중하 딱 다 맞는, 이제, 팀파이트 맞는데, 우리는 약간,
개인이 잘하는 플레이. 기본에 헬프를 좀 해줘야 돼. 이거는 방금 내가 헬프를 해주잖아. 근데 그 헬프를 하는 헬프를 투기가 또 견제했잖아. 그럼 그 투기를 또 견제해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저거 생각하고 안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에 머물러서 안 보입니다. 이게 데멜 차이. 이거는 나도 모르겠어. 아무리 많이 해봐도 따라할 자신이 없어. 특히 저 비행기 같은 경우가 진짜 센스가 미쳐야 되기 때문에. 배달 왔대. 깜짝 놀랐네. 야, 배달 왔다! 지금이야! 3대4야! 헬프 다 죽었어. 기분 좋았어. 조직이 오는구만? 아니 헬프 잘 심한 어쩔 수 없어. 한명 죽으면 달리는 순간. 오케이 한 번에 2대2. 물론 지금 3대4긴 하지만 이건 민우씨가 커버 잘해야 돼. 그렇지, 나이스. 팔콘이 커버 쳐야 돼. 자, 팔콘이 보면 되는 거. 버스터비, 타천사, 대필. 벌레 같은 경우 이제 나랑 똑같이 지상학세. 드라크나 파클 잡아야 돼. 아, 다 됐는데 지형 때문에 이랬다. 저 때는 중앙에 있으면은 무조건 2대1 되는 상황이라 옮겼어야 되는데 죽은 건 좀 아쉽네. 오케이 나이스. 승차가 잘하네. 아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내 악셀을 좀 바꾸긴 해야 돼요. 합이 안 맞아서. 원형 2대7. 어 빡세. 좀 누굴 가르칠 수준이 아니라서. 빡세다. 시가겠지? 보통은 닌자 안 끼더라고. 근데 난 닌자가 편해요. 시크릿 가드 못 쓰는 것도 있고. 가봅시다. 그래도 그나마 변수 있는 건 원혁이긴 해. 원혁은 너도나도 한 방이라. 스텔스 나이스. 띠가 봐야죠. 근데 핑사학세는 웬만해서 모릅니다.
저 학생이 약 한 5년? 5년 7년 전쯤에 쓰던 학생이라 그 시절 당한 애들 빼고는 잘 몰라. 근데 저게 이제 주도권 기준으로 좀 좋긴 한데 요즘 악세들이 워낙 주도권이 세가지고 코로나도 좀 힘이 빠지긴 하지. 저런 이제 어퍼컷 한 대 맞은 뒤진 악세가 많았어. 띠랑 나이스. 아유 좋았다. 이게 되게 좋았어요. 이거 내가 알기로 뛰면 안 될 거야. 뛰면은 대필 때문에 돌쇠가 안 돼요. 심지어 대필로 피한다 해도 예측당하면 게임 버터지고. 솜트 같은 경우 여기서 싸대기나 점프스 위주로 하더라. 약간 가위바위보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심지어 크복이라 안 맞아. 나이스. 아 가비 뛰면 안된다잉. 무조건 열아 막아야 돼. 이거는 한 번쯤은 후방 한번 노린다는 제스처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너무 앞에만 알 챙겨. 와, 한계다. 스텝이 다 막히거든? 이러면은 뚫으려면 안 돼. 아직 한 판 더 남았으니까 가면 좀 플레이 바꿔봅시다. 제 상대는 뛰면 안 되겠다. 그게 나이스. 바운티 헌터 후끈의 장점, 대시 S가 막혀도 사실 딜키가 별로 없어요. 진짜 잘해봐야 반격기 큰 거 하나인데 저게 좀 후딜 프레임이 짧은 편이라 대놓고 막 써도 됩니다. 아예 그냥 선제 공격권이 있어요. 상대처럼 저게 손날치기처럼 찌르락스가 진짜 힘든데 이 킬 했으니까 엄청 나이스. 저 학생 카운터인데 손날치기 저렇게 짧게 짧게 하면서 대시 S가 절대 안 주면은 할 게 없지만 그러기 이미 성과를 거뒀죠잉? 문은 무조건 막아야 돼. 그리고 어차피 한 대 맞고 들키면 되니까 안 죽어요. 근데 충분히 할 만해. 에이스 다 죽었어. 까비. 까비 나 사는데. 이게 고맙고. 아, 까비. 아. 씨바 채소! 세 번까지 막아야 되는데. 근데 코로나 단점이야, 저기. 선제 공격권이 없어. 앞세워.
세우고. 이거 특공기라 그런지 아, 다 안 맞네요. 한 박자. 설마 했는데. 야, 설마 했는데 저게 되네? 효쟁님 너무 쫄하게 씨. 내 원래 뭐냐. 네, 무크말이 맞아. 스텝 밟을 때 존나 쫄아있잖아. 그래서 계속 정면에서 그냥 해. 알랄랄랄랄라! 헤! 이것만 안 돼. 당연히 막히지. 이게 죽는다는 각오를 해서 때려서 그런가? 실패하면 죽는다 마인드가 있으니까 깊게 못 찌르겠어. 까비, 방금 저 반박자인데 안 뚫리죠? 공방 기준으로는 뚫리겠지만 그 새끼들한테는 안 통한다. 나이스. 이길 했어. 봐주는 거야 그럼? 아니요, 저 얘네들 상대로는 대박게임에도 깔끔하다. 나이스! 자연스럽게 임박해. 무서운 이야기. 적팀의 에이스 이무쿠는 아직 100%가 아니다. 시발 미친 새끼. 뱅뱅뱅도 100%가 아니다. 나머지 두 분은 모르겠는데 쟤들은 100% 아니야. 이 시발. 하자. 벌레 비리. 아, 저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다, 벌레야. 경험 많이 하네 오늘. 다행히 안 만났네요. 내 심리 좋대지? 나도 사실 말려서 킵핑 난 거거든. 콤이야? 나갈 수 있구나. 좆되긴 한다. 공략 있네요.
알았어. 근데 공략이 되면 이제부터 이지선다네. 힘들면 벽으로 도망쳐라. 내가 겪은 팁을 알려줄게 얘들아. 힘들면 벽달 쳐. 벽달에 강한 악세가 아니면 벽달 괜찮아. 이마 그 학생 진짜 족같은 것 같음. 게임이 안되네. 아, 이거 왜 쓰냐, 근데 쓰. 이길람 쓰긴 해. 아. 할 맞다. 이거는 대피 쓰지 말고. 천천히 쓰면은 남은 피 할 만했었는데. 좋겠어. 우리 팀이 저 남은 피를 저기까지 깔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피 좀 채우고 해야겠다 했었는데. 힘들구나. 대피 제발 못해줘 이거. 대박. 야, 세 번 썼으면 맞아줄만 하지 않냐? 하... 아, 이 씨발. 2점 따야 돼? 좋겠구나. 아니. 그래, 내가 점공을 너무 낮게 했어.
나이스. 나 할만하네. 이 행기행기는 저기 들키가 됩니다. 2대14 원형 가보자. 아직 내 뜨거움 끝나지 않았어. 원형 가보자. 두 판만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 비벼서 해. 게임 시간이라도 비벼보자. 오케이 컷. 오케이 나이스. 자자 이기면 안 미안. 아 대식스 박혀? 하던 대로. 야 그냥 떨어져. 한번 봐주라. 한번 봐주라. 한번 봐주라. 나이스! 아! 아이, 뭐해, 빙차야! 휴! 파킹 가보자. 아니야, 끝났어. 얼티의 장점이 있는 거지. 얼티의 장점 뭐야? 지형 이용해서 점발 위주로 하다가 도필 깎기. 오케이. 너 지금 격가의 얼티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벙승이야. 오케이? 제대로 써봐. 2대2. 근데 어인을 했어야 돼. 난 어인 하면은 아 모르겠다. 어인이 콤보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할만하다. 이 윙의 단점은 시크릿카드 대시스가 바뀌어가지고 시크릿카드가 기술을 써야 돼요. 그래서 힘듭니다. 안 돼! 잠깐! 찬스! 찬스! 타임! 타임 스톱!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첫 번째! 야, 4-1-3 처음 보네? 오! 이제
막판 지더라도 그냥 존나 후회 없이 깊숙하게 찌를게요. 지더라도 후회 없이 존나 깊숙이 유효타. 빠지시면 됐어. 야 어제 원형에서 진 건 기분 덜 나쁘거든. 괴물 자식 다 읽고 있어. 저 괴물 자식 모든 반박자 심리 카운터를 다 막고 있어. 하지만 저녀수 사람이다. 언젠간 뚫린다. 괜히 잘하신 분들이 내 짤짤이 하는 이유가 있어. 다 막으니까. 방금 저때 필쓰면 심리 좋겠다. 한두 대만 쳐. 막아도 돼. 막아도 되고. 우린 필만 반응하자. 그렇지. 나이스. 됐어. 이젠 뛰는 거야. 내 느낌은 그냥 순간적으로 대식사하면 오케이를 펑 갔더라고. 아, 글쎄 동선이 대시존을 가더라고. 야 민우씨 이거는 대피를 노리기보다 대피를 노린 척하면 대식스 늘어보자. 그렇지 나이스. 아 살살살 거보자. 아 채찔도 자식 필 채찔 던스 이때 한다고? 그렇지. 아 딱 괜찮아. 노리다 전 노린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괜찮아. 채찌도 숙련도 낮아요. 그렇지! 가자. 그렇지! 어, 낚이면 안 돼! 저 소건이 쓰는 잡기술이야. 저 학생 장점은 뛰면 무조건 중간에 공격 다 맞아요. 1타부터 경직기라서. 아 20초 좀 비쌌네. 가보자. 민물고기 너의 2킬로 승리했다. 가지 가보자. 저거 보막 된다. 참고로 저 ZX 위에서 잡는 거 보막 돼. 스피드 느리면 보고 막으면 돼. 나이스. 좋아. 자기도 모르는 전투박스 센스. 나이스. 이거 죽나요? 굿. 굿. 베리 굿. 야, 이렇게 민준이 보는 거 아니야? 저러다 민준이 나중에 저거 안 씁니다. 애들이 제대로 하니까 안 걸려서 나중에 안 쓰더라. 오케이 필살기 의식 좋아요.
여기서 이제 한땀한땀 천천히 깡담 아닌데 어차피 급한 건 쟤네거든. 우리는 4명 살아있고 상대방은 이제 잡기 위해서 기력을 좀 소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압박만 넣어도 다음 세대한테 이득이 된다. 오케이. 기본기 가자, 기본기. 아까 벌레 말했지? 매뉴얼대로 필만 조심하고 기본기로 CC만 치면 돼. 그렇지. 막아도 돼. 막아도 돼. 상관없어. 그렇지. 나이스. 잡아. 좋아. 내 턴. 내 턴만 쓰기 작전 좋아. 니 턴, 내 턴 없이? 내 턴에 내 턴만 쓰기 좋아. 그냥 공격해. 버티면 이긴다. 가리 존나 가 아비. 으야! 아이 키보드 왜 이렇게 안 눌려. 아이씨. 아이 키보드 아이 고장 났나? 어 됐다 됐다. 어우씨 죄송. 좋아. 위로 가도 뒤져도 위로 가도 뒤지고 안 가도 뒤지는 죽음의 콤보다. 더럽게 시간초 1초씩 아꼈어. 스포츠 노래 그런 거야? 어떻게는 이거 바로 대처를 하냐? 저건 작아서 안 맞은 겁니다. 원래 맞은 겁니다. 바로 그냥 초전 잡혀서 대처를 해버리네. 자, 잘 나왔어. 적팀이 나보다 잘해? 어쩌라고. 전에 팀이 제대로 안 했어? 어쩌라고. 우린 지금 이 순간 주먹을 맞대면서 성장하는 거야. 기다리지 알았지. 좀 뜨겁니다. 아, 안 움직이네. 이건 디테일 차이. 난 얘기다. 저런 건 알아서 해야지. 센스가 없었어. 대시스캉 나온다. 한번 찔러볼만한데? 그치. 벌레는 아마 홈볼 될걸요?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기. 간다 좋았어. 막아도 돼. 그냥 반쪽 깨도 돼. 우리는 싸우다 죽는 좀비 전사니까. 아 보자고. 난 얘기를 좀 빨리 해야 돼. 존나 무섭네, 씨발. 잡히면 죽는다! 까비, 아, 실수. 오케이, 반필 안 나왔어요. 정신 차려, 민물고기!
그렇지. 아 안 죽어 안 죽어. 새우기 판정 죽는데 안 죽어. 난 내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찔러보자. 그렇지. 제트씨 바로. 아 긴장했어 긴장했어. 지금 긴장해서 몸을 부숴자. 하지만 정신 차려.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아 괜찮아. 이건 평타 쳐도.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것만은 쓰지 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안 돼. 어 아이고 삑 났네. 오케이 났네. 좋아. 그렇지. 이건 진 거다.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너희들 검 꺼낼 수 있잖아. 왜 안 꺼내? 용발도 장난가네. 미친놈. 어 제대로 하라 해서 그건 아니지. 아, 뭐, 용병 배치 파마. 뭐, 풍내시? 이 새끼들. 우리를, 진짜, 개 졌어. 우린 이때 진지한 거 해야 돼. 괜히 지금 어중간한 거 하면 안 돼. 우린 이때 개시 진지한 거 해가지고 티어 차를 이겨야 돼요. 가보자. 악세형 바보네 새끼들. 끊고 다시 해줄게. 아니 LCK에서 지금 해? 막 일라웨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 아 저기 존나 세네 진짜. 아 왜 저래 니? 대머리 깎아라. 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있었구만. 그렇지. 나이스. 좋아. 이씨 미라 새끼 쓸모가 없냐? 조심. 그렇지. 좋아 2대1이야. 야 근데 저거 되냐 원래? 저런 플레이가 가능했나? 그렇지. 시간이라도 뺐어. 우리 저도 돼, 저도 돼. 너네 시간 뺐을 거야. 우리 시간 많아. 우리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잠깐만. 가보라 일단. 아 게임 존나 빨리 개새끼가 더럽게 해가지고 해.
용병 그거 안 되실 게 아예. 야! 에이 개새끼야 내가 금다 가라 나의 소원. 나이스. 나도 소환수 있어. 안 쓰는 것 뿐이야. 에? 나도 소환수 있어. 아, 잠깐만. 저 전기. 야, 전기 운발 왜 이래? 씨발 전기 왜 이래? 아 전기 운빨! 아 씨발 이딴 게임을 살면서 이렇게 맞아본 적 없는데! 와 아니 진짜 씨발 나 이렇게 막 처음 봐! 아니 전기 하단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좋아. 너희들 봐주면 니들만 손해야. 우린 내, 우린 저도 되고 시간도 많아 시키더라. 어, 팀끼리 말하려. 어허. 나이스. 가자 이제 졌네 이제. 고생했다 이제. 우리 지더라도 후회 없는 플레이 화끈하게 가자. 사실 지는 건 정해져 있는데 화끈하게 하다 죽자. 그럼 고산대부 마지막에 넣어놔야겠다. 아니다. 됐다. 진짜 후회 없이 가자. 지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 가자고. 10대 14 아니냐고요? 님들 10대 14임. 그러네. 나도 하나 점수 안 한 거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점인지 몰라서 누군가 말해줄 기다렸어. 오케이, 게이드. 아닌가? 아니, 이때 점프 했었으면 살았잖아. 플레이 좀 보자. 아 그래서 그냥 보는구나. 계속 아예 안 보이 높이에서 얻어 걸리긴 했다. 인정?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나이스! 2연속? 나이스! 가보자! 12대 14. 이거 2연속 대필 맞춘 거, 대시 엑스 맞춘 거 핑차가. 좋았다잉. 원래야 팀한테 박아도 돼. 그냥 대필 존나 써. 오케이? 어째 물반 고기반이자 그냥 대패 써. 쫄지마. 그냥 물반 고기반 대패 가격. 아 씨발 괜찮아요. 얼른 멈춰요.
나이스. 너 바쁜데? 여기서 1점 얻었다면. 아니야, 아직 촛밥 아니야! 님도 아직 촛밥 아니야! 죽여. 죽었나?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빠졌다. 야. 벌레 올라와. 벌레 올라와. 벌레 올라와. 나이스. 진짜 왔다. 급했어. 오, 어머, 씨발. 아쉬워하지 마라, 민물고기. 뒤에는 우리가 있다. 알아요? 반박자라 어떻게 저렇게 바로 다 막냐? 이건 본인 실수였죠? 험보 좀 어려워요. 저기서 필살기 쓰면 아마 맞을텐데 힘차 워낙 역대시에 습관돼가지고 방금 전 까비 유도 원, 투, 쓰리, 까비. 이건 노린건데 아깝다. 방금 저거 이제 동시 더블히트 노린건데 바운티 판정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이야 벌바이트! 이유 희망이 너야!
안돼! 좋아! 안돼! 아 좋아! 그렇지! 임박 해버려. 어차피 우리 잃을 거 없어. 침착해! 침착해! 안 돼! 네, 그래도 오늘 경험치 쑥쑥 먹었길 바라겠습니다. 레나분 성장한 다음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일단 얘부터 밀까? 아니, 벌레야 애? 어때? 너의 픽, 너의 플레이 느껴지지? 연구해라. 연구하면 될 거다. 이건 하나 발견했어? 한번 볼까? 이게 진짜 주도권이란 게 있어가지고 게임 너무 힘들어. 이 불펙 밀어줘. 소크가 그 당시 정점을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미래 예지. 심리를 진짜 잘합니다. 이 불펙이 결국 심리거든요? 근데 그 심리를 유행하려면은? 어, 이제, 에? 게임 요리할 끌어가는 얘기가 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피 같은 거 피해줬고. 방 나오면. 벌레 이제 다 익히잖아. 얘가 1타스지 2타스지 되게 보인단 말이지. 그럼 그 지는 거야. 야, 뻔하잖아. 이런 뻔한 플레이를 또 이제 더 이상하게 해야 돼. 이거를 소크가 그 당시에 이걸로 정점했어요. 다 이겼어요. 이번에 그 2타 지르는 스타일 좋아요. 필은 쓰면 안 돼. 필은 존나 쓰면 없어. 이제 대피 같은 거 쓰겠지. 그렇지. 이런 거 안 돼. 저런 플레이는 결국 자기를 망쳐가는 이제 플레이야. 끝까지 기본기로 밀어 나간다만 이제. 이것도 너무 뻔하죠? 이것도 이제 말렸으니까 지금 각을 못 잡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역방각? 까비? 그리고 반응도 느리고 심리도 안 되고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씨발 이걸 해도 난 못 이겨. 병신캐? 이렇게 해도 그 새끼들한테는 다 읽혀. 바로 1검. 그리고 항상 상대할 때는 조금 한다 바로 1검 꺼내세요. 1검을 꺼내서 진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야. 지면 지는 거지. 강화 8강 모르냐 빙차야 애? 너 고체에서 그러면 바로 초방이야 애? 15번 가고 싶다. 저거 이제 또 병목검 개질할 떨 수 있거든요. 조심해 봅시다. 가자. 안 걸리지 빙차에. 우리 함께한 사이 시간이 있는데 일단 시간. 아 좋댔다. 휴. 이타 그냥 알겠어. 안 되지. 너의 노림수는 이미 유튜브 플레이 많이 봤다고. 그런 정해진 메뉴야 이제 통하지 않아. 기본기 하라고. 이따 그냥 가겠어요. 킹차의 특징은 중간에 끊어막기 하다가 ZX로 뒤로 빠지기입니다.
너는 일부러 치지 마. 그렇지. 계속 바깥이면 계속 가지고. 하는 못하면 죽어요. 뻔하지. 이미 너의 머리 플레이 다 있다니까. 딱 봐도 왜 끊어치기 하는 척 하면서 제텍스 뱀탄 보낸 다음 바로 이제 구렁이 쇼 할 거 다 압니다. 에? 다음 돈방이 조스러 보여? 나가 이 빡빡이 새끼야. 뭐야 삭발이지 아니네. 아 얘 기억이 또 잠시만. 데몬 핸드 옛날에 데몬 버클 할 때 저 미친년이 저 몇 년째 저거 척기면서 이거 존나 해가지고 왜 공포였는데. 이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가봅시다. 잠시만. 아 저거 힘들다. 이학세로 도망을 못 갔네. 점프 나도 주도권 주면 안 되네. 그냥 질러. 역시 이 타만 맞춰. 위에서 아래 환축하다가 엎치. 안 죽네. 그래서 그냥 바로 도킹으로 나가자. 이건 치명 반만 다니고. 그렇지, 마무리. 환축하다 아래쪽 점프. 이제 대필 차지샷 할 거야. 집중. 그렇지. 매뉴얼 내로에 핑차에 핑차 교과서가 있어. 주도권 주면 안 돼. 피한다. 우와! 안 돼! 난 왜, 왜 할려? 난 왜 머리가 밀려? 저거요? 점프 두 대 맞고, 그 다음에, 바로 점프 쓰는 거까지 확정입니다. 이게 스피드가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 맞으면은 이제 또 점필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점프로 피하려면은 바로 Z식 예측샷 맞고 대쉬 X 예측샷 맞고 그렇다가 해서 계속 거의 구석에 있으면 또 이거에 전기찌짐이 당하고 뭐 그런 악습니다. 힘들어요. 저거 이기려면은 시크릿 가드 RPS 같은 거 해야 돼. 아니면은 그냥 존나 잘하던가 하고 여기서 점필 예측을 하던가 이건데 저기 이제 불백 같은 경우는 대처가 된단 말이지. 어, 이 타 가보기.
그래서 벌레는 솔직히 핑차저 가드물과 신민 다 피하면서 최대한 이득 봐야 돼요. 짜게 짜게 하는 스타일. 그러기엔 체급 차이가 나는데 여기 많이 깎았다. 원래 금기술이 끝까지 박혀놓으면 난리 안 써요. 괜찮아. 한 번 더. 저건 가불. 끝까지 안 하고 내가 또. 그래서 점프. 근데 저거 진짜 존나 까다롭다. 아, 나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이거든? 근데 모르면은 답이 없구나. 이타 막아도 이득 아니야? 반격기? 가불이야? 내일 뿌리 좀. 하얀 뿌리. 그냥 방아살이를 뽑아버리겠어. 그래, 핑차야, 고생했다. 에이, 수고했다, 핑차야. 수고했다. 바로 너프 무늬 넣자. 그냥 아예 그냥 물을 뽑아버리겠다. 자, 오겸 인형사. 이건 이제 점피리 고정 데미지 다다니트 에어본이라서 아마 저거 위주로 쓸 것 같고요. 인형사는 이제 어차피 기본기 다 변하기 때문에 그냥 내구성 좋은 거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조합이 있어요. 오토바이 끼시는 분이 있는데. 하고, 대시 X, Z, C, 대각선 한 번 더. 그렇지. 여기서 이제 대각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거를 극복해야 돼요. 얘 이기려면은. 얘가 예측을 워낙 잘해가지고. 저 예측을 한번 피해서 선턴 잡던가 아니면은 저거 코로나 나이프 한 다섯 가지 오지 선단가? 저거 알아서 반응을 피해야 돼요. 아니면 이겨. 하고 12시, 3시. 여기서 이제 또 9시에서 3시? 9시에서 3시 대시엑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코로나 다 죽었죠, 얘 빼고. 얘 빼고 다 죽었어. 일단 저학세가 좋은 점은 많은데, 단점은 공격할 때마다 반향키를 입력해야 돼. 손이 존나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안 돼. 1초에 10번 입력해야 됐나? 어, 저 얘 빼고. 많이 뺐네, 이번에. 와, 어, 인형새끼 저것도 되는구나. 괜찮네. 보통 점피류에 콤보가 안 되는데 인형새가 딱 되네요. 체리아처럼. 야, 근데 저거 좋다. 이거 좋네. 에이, 난 그래도 이기기라도 밀리 코로나. 아, 여기까지. 그래도 오늘 다들 성장 많이 해줬네요. 저도 성장 더 빡세게 해서, 아, 씨발. 노력하겠습니다.